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5회에서 류에는 두 킬러를 고용하여 시퍼런 대낮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도 이 칼도 아니고 권총으로 펑저우 강바즈 저거 일당 3명을 쏴 죽이죠. 이어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왜? 류한이니? 야, 그건 이 동생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권총으로 사람 3명이나 죽이면 뭐 어찌라는 게야? 어? 아버지가 지금 노하셨다. 좀 적당해라. 그리고 류에 보고 좀 피해 다녀라. 경찰 쪽에서 행동하면 어차피 너한테 먼저 알려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살핌해 다녀라. 네, 바로 쪼빈이 전화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지나 웬서울린과 짱동화가 경찰에 잡히고는 류웨이가 시킨 짓이라고 모두 불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 다 불게 되자 2009년 3월 17일 류웨이 체포령이 내려옵니다. 그럼 잡아야겠죠? 하지만 그건 다 그냥 형식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잡으러 가기 전에 먼저 알려주죠. 그리고는 그 류웨이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먼저 피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류한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류웨이 보고 외국에 피신해 있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류웨이는 출국은커녕 광한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들 그냥 쓰게 안 봤죠. 그렇게 맨날 경찰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류웨이는 먼저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대수롭지 않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류웨이가 그런 시기에도 그냥 떡을 치는 걸 잊지 않았고 광한의 제일 유명한 사오나 떡집에 갔답니다. 그 떡집에는 VVIP 룸이 하나 있었는데 예약제라서 먼저 예약해야 그 룸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류웨이는 특별 대우였죠. 왜냐면 그 떡집이 류웨이 거였거든요. 류웨이는 갑자기 자신이 가게에 들어와서 새로 들어온 아가씨 한 명을 지명하고 VVIP 룸을 비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룸 안에서 일을 보고 있던 손님은 나가라고 하니 거절했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 이 한참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나가라고 하면 누가 그냥 그럴 수가? 그럼 나가야죠 하고 시원시원하게 나가겠나요? 어림도 없죠. 이어 류웨이는 권총을 들고 그 룸으로 쳐들어갑니다. 문을 열자 그 손님은 한참 그냥 땀을 막 흘리면서 떡을 치고 있었답니다. 류웨이는 권총으로 그 남자의 그쪽을 며주나며 야, 5초 주겠다. 5, 4, 3. 그 남자는 5초 안에 어떻게 옷을 입고 나가겠나요? 그는 그냥 쫄딱 벗은 채로 방에서 쫓겨났고 너무도 쪽팔리고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신고를 받았으니 출발해야겠죠. 이때 그 경찰 대대장 류쉐쥔이 또 류웨이한테 전화합니다. 왜, 류웨이야? 야, 니 지금 떡집이야? 야, 니 체포범이라나 우리 국장보다도 생활이 더 꼽힌다, 야. 빨리 피해라. 우리 지금 출발한다. 이어 류웨이는 뭐? 나 오늘은 못 간다. 나 지금 피의를 제대로 받았거든. 오늘은 니 알아서 처리해. 라고 확 끊었답니다. 뭐? 왜? 왜? 하, 진짜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죠. 결국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세요? 류웨이 방을 들이닥치지는 못하고 다른 곁에방을 들이쳤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쏜다! 하고 그냥 생쇼를 하며 말이죠. 그리고는 그곳에 아가씨 몇 명과 그냥 애매한 다른 손님들을 몇 명 잡아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완전 개판이죠. 또 이러면 야, 종일이 상상력이 기가 막힌다야 하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벌어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몇 번을 계속 알아서 맞춰서 진행하니 류한과 류웨이는 또 이젠 시큰둥해 합니다. 류한은 이젠 거의 회사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고 전개 쪽이 사람들과만 어울립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라면 전예처럼 몸을 낮추고 그냥 공손하게 다니진 않았답니다. 이젠 고개를 빳빳이 쳐두고 다녔겠죠. 1인 지하 만인 지상인 쪼윤캉 내 뒤에 있다 이겁니다. 2007년에 인터넷에 류한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류한은 두 가지 죄가 있다. 첫 번째는 세금을 회피하고 두 번째는 류한이 흑사회 두목이다 이겁니다. 이어 순쇼둥이 물어봤답니다. 형님, 이런 두 가지 글이 요즘 인터넷에서 핫한데 제가 돈을 먹여서 그냥 싹 다 삭제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 탈세했다는 것만 지우고 흑사회는 놔둬.
류한은 이렇게 자신이 극사회 오야봉이라고 그냥 소문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이어 운남성 공산당 서기인 바이은페이가 류한을 부릅니다. 성내서 공산당 서기이면 이 4,597만이 인구가 되는 운남성이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는 류한을 보고 얘기합니다. 류한아, 우리 운남성도 여행관광지로 기가 막히잖아. 니도 알제? 근데 이 오수 처리가 제대로 안 돼. 빛을 못 보고 있다. 니 보건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게? 예? 제가 보건대는 제가 돈을 내서 그거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니 똑똑한 아구나. 내놔라. 네, 이어 류한은 1억 2천만 위엔을 내놨다고 합니다. 사실 전에 류한이 이쪽에 아시아에서 그냥 제일 큰 그 납과 아연이 들어있는 광산을 먹었잖아요. 네가 말 묵었다 아이가. 좀 토해놔라 이거였죠. 류한은 이번 후원으로 하여 권명시로부터 우수 기업인이 표창장을 받습니다. 이 표창장이 있게 되자 류한이 그냥 운남성에서의 앞길은 더더욱 막을 사람이 없었죠. 류한은 이젠 좀 인기 맛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권명 여행을 한번 쭉 하려고 이 사진 속의 람보르기니를 350만 위엔을 주고 샀답니다. 이어 그 부하가 저기 형님 람보르기니 좋긴 한데 그 차 앞에 부분이 너무 낮아서 관광지를 다니기엔 차량 손해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 괜찮아. 어차피 밥 한 끼 값인데 뭐 달려! 네,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죠. 그렇게 람보르기니로 관광지를 한번 쭉 돌고는 저녁에 바이언페이와 여러 운남성 고층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식사 재료는 외국에서 비행기로 이 운반한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식후 디저트도 그 유명한 금가루를 뿌린 디저트였는데 그 한 끼 저녁 식사가 230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때 돈으로는 아예 별장을 몇 채를 그냥 뜯어 먹어 치운 거랑 똑같았죠. 이렇게 사천성과 운남성에서 이제 못해낼 일이 없게 되자 그 세력을 또 다른 지역으로 발전시킵니다. 2009년 류한은 내몽골 지역이 전력 사업을 눈독 들입니다. 그리고는 쩌우빈을 찾죠. 네, 쩌우빈은 중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관알다였습니다. 여기서 관알다는 부친이 공산당 고층 간부이고 그들이 이세를 말합니다. 보통 지 아비 믿고 그냥 사치스러운 생활과 겁없이 거들먹거리는 애들을 그냥 비꼬아서 관알다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리 부러진 노루들이 함께 논다고 그런 관알다이는 함께 어울리는 동아리가 있었죠. 쪼비는 내몽골이 고층 간부 자네한테 전화해서 연결다리를 놓아줍니다. 류한은 그 관알다이와 그냥 최고급 호텔에서 기분 좋게 한잔 한 뒤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호텔 앞에는 류한이 백색 람보르기니가 있었대요. 류한은 그 관알다이한테 키를 주며 아우야 저 람보르기니 구매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돼. 이제 네 거다. 근데 그 안이 좀 좁을 거야. 그 관알다이는 키를 받고 그냥 아주 기분 좋게 람보르기니로 갑니다. 네, 그리고는 오픈 키를 누르죠. 이어 차 문이 양쪽으로 쫙 열렸는데 안에서 그냥 만 위엔짜리 돈 묶음이 우르르 하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 아까 차 안이 비좁을 거라고 했구나. 자, 살아있네. 같은 뇌물을 먹여도 류한은 이렇게 낭만적으로 멋있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의 내몽골 전력 사업은 이 신속하게 허가가 떨어졌고 200억 위엔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했답니다. 류한한테는 이런 강력한 사업 수단뿐만 아니라 민족심도 아주 강력했답니다. 그는 일본을 극도로 싫어했답니다. 자기 밑에 72여 개의 회사의 직원들은 일본 차를 그냥 만져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류한이 모든 사업, 거의 몇백 개가 되는 고급 차량, 그리고 생활용품 등은 그냥 일본 제품이 하나도 없었으며 회사 직원이 혹시라도 일제를 그냥 남몰래 쓰다가 들키면 무조건 해고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류한이었는데 그럼 그의 고향인 꽝한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이 사진은 이 시기에 류한이 고향인 꽝한에 방문했을 때의 사진이랍니다. 이건 뭐 국가에서 중요 릉도 간부가 왔을 때 펼쳐지는 광경이었죠. 이제 꽝한시 이 총구석은 류한을 받아 못당하고 사천성도 별 재미가 없었답니다.
또한 이때 그 류한이 돈을 퍼담는 기술을 모방하여 또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류한과 저가 경쟁을 하죠. 이미 전에처럼 폭리가 아님을 느낀 류한은 이젠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시선을 외국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중국 국내를 그냥 휘젓고 다니던 류한이 외국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1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